한 대 뽑았습니다. 일명 쿠키 전용 자동차. 자, 정말 녀석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거라면 이 자동차에도 반응을 보일 터. 은주 씨가 앞에서 시동을 걸자 어허허허 연속 바로 입질이 온다와. 자, 슬쩍 앞발부터 걸치며 맛을 보더니 오, 이내 올라타는 쿠키. 야, 청소기가 고급 세단이라면 요거는 이제 오픈카? 어? 뭐 좀 덜컹거리고 은주 씨가 고생이긴 하지만 윤석은 마음에 쏙 든 눈치다. 어? 아이고 아이고, 승차감이 아주 리얼하다옹. 괜찮네요. 많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걸 타면 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뭐야? 아이고, 어머, 얘 완전 사랑에 빠졌네. 빠졌어. 팔 것에 중독돼버린 쿠키 못지않게. 자, 여기 또 다른 무언가에 꽂혀버린 녀석이 살고 있다는데. 어우, 아침부터 그냥 고기야. 진짜 맛있겠다.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를 즐기는 이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 이대 반려묘 웅이. 다음번이 고기 냄새를 맡고 온 모양. 왜 나만 빼고 먹냐오. 연이은 먹방에 심통이 난 건지 어어어어 갑자기 배추로 물고 늘어진다. 아이고.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왜 이러는데 웅이 너 진짜 왜 이래? 아,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 식탐이 좀 심한 녀석인가요? 그래요? 뭐 상추, 콩나물, 부추, 배추, 숙주나물 우리가 좀 먹겠다 싶으면 뭐 상추고 뭐 이거 다 갖다 먹으니까. 고양이가 채소를 먹는다고요? 자, 하나씩. 어, 그러고 보니 밥상에 채소는 죄다 꽁꽁 막아두고 드시던 게 이게 다 웅이 때문이라는 얘기? 와, 오늘따라 상추가 이렇게 싱싱하냐. 웅이가 이렇게 채소 좋아하니까 와서 몰래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전부 다. 고기가 아니라요? 네, 고기는 뭐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채소만 먹어요. 아이, 말도 안 돼. 고양이가 고기보다 채소라니. 근데 원래? 아니, 진짜 고기마다하고 너 지금 배추를 먹는 거야? 와, 그것도 아주 야금야금. 아우, 아주 야무지게도 씹어먹네. 응? 배추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아. 얼마나 달달한디. 아기 때부터 먹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기 때는 먹지 않았고. 제일 먼저 먹는 거에 관심을 보인 게 수박하고 참외였거든요. 그게 한 7년도 훨씬 넘은 것 같고요. 그 후로부터 이제 먹는 게 계속 많아지면서. 아이고야, 무려 7년간 어허 채식을 즐기고 있다니 진짜네 진짜야. 화분이고 채소고 할 것 없이 풀이란 풀은 뭐 일단 입에 넣고 본다는 웅이. 야, 너 그거 부추 아니니?